춤을 보여주고 있는 탤런트 박소현.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는 그녀만의 스트레칭 운동법으로 44kg을 유지하고 있다는 그녀. 이뿐만이 아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S라인 몸매만큼이나 요리 솜씨 또한 주부 구단 못지않은 수준급 실력이라고 한다. 이 음식을 제가 그 가상결혼 프로그램 했었잖아요. 그때도 막 그 20인분씩 제가 불고기랑 겉절이랑 그런 거 했었고 또 집들이 한다 그래가지고 팔보채도 제가 직접 만들고 뭐 그런 장면들이 화면에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도 항상 보면 아 나 그냥 무슨 뭐 최고의 며느리감 뭐 이런 거에 순위에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항상 보면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고 무슨 자꾸 뭐 어떻게 하면 뭐 동안 피부 뭐 그렇게 자꾸 예 물어보시니까 저는 좀 아 며느리감 뭐 1위 뭐 그런 거에 좀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아침에서 확실하게 밀어드릴게요. 알고 보면 천상여자 개그우먼 이영자 씨는 올해로 싱글 생활한 지 46년 차. 그녀의 럭셔리하고 아름다운 집은 공개되는 순간부터 화제 만발. 이후 남다른 재력가로 불리며 골드미스로 등극했지만 딱 한 가지. 아니 모든 여자는 결혼하든 안 하든 그런 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저런 얘기를 해주는 거를 받고 싶어요 정말. 그래서 정말 누군가가 나도 누군가가 그렇게 누군가한테 언니 사랑받고 싶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 재산 말고. 진실한 반쪽 꼭 찾길 바랄게요. 그녀가 사는 곳 어떤 모습일까? 입체적인 구조가 눈길을 끄는 독특한 외관을 가진 그녀의 집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집이 대단해. 엄마. 엄마 손님 오셨어. 네. 우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막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 어머니. 아이고. 실내도 한번 구경해 볼까요? 넓은 통유리를 통해 푸른 잔디밭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시원한 거실. 한쪽에는 주부들의 로망, 화이트와 블랙이 잘 조화된 아일랜드 주방이 자리 잡고 있다.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분위기를 살리는 벽난로는 1층 거실의 포인트. 무심코 지나치거나 자칫 밋밋할 수 있는 부분에도 신경을 쓴 흔적이 보인다. 저는 백색하고 예. 그 투명한 걸 좋아해요. 그래갖고 그릇이 다 유리 그릇. 그릇은 유리 그릇이고, 예. 컵도 다. 예전에는 엄마가 많이 맛있는 거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좀 연세가 되시니까 귀찮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전에는 무조건 딸만 위해서 하셨는데, 지금은 자기 마음대로. 세화씨, 오늘 몸 조심하셔야겠어요. 항상 젊게 사는 그녀의 냉장고엔 뭐가 있을까? 소주가. 소주하고 맥주. 술을 좀 즐겨 하시는 편이신 것 같아요. 많이는 안 먹어도 아주 좋아요. 아침마다 그 견과류, 콩하고 까만 깨, 호두, 잣, 해바라기 씨 이렇게 우유에 갈아서 매일 하죠. 그녀의 건강 비결은 이것 말고도 다른 게 또 하나 있다는데. 자연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도록 넓은 잔디가 펼쳐져 있는 그녀의 집. 보이지 않는 이곳 어딘가에 그녀의 보물이 숨겨져 있다. 여기요. 저희가 여기서 상추, 호박, 고추 다 직접 와보세요. 각종 채소를 직접 길러 먹는다는 김세화. 호박이 지금 오신 거 반기시네. 호박이. 호박. 직접 사 먹는 거 못지않게 오동통 살이 오른 애호박. 그리고 고추.
아주 맛있는 매운 고추예요. 따도 따도 또 자고 맛있어요.